자, 뭐 오늘 지금 특징으로 좀 뽑은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로 이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던 그 건설 테마주들 그리고 건축 기자재 쪽 종목들 조금 오늘 이제 요즘 좀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마침 또 화성산업도 마침 분석을 먼저 좀 부탁드리는 게 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우리 너튜브를 함께 하신 분이 화성산업 분석을 해달라는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마침 이 오늘도 픽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또 하락하는 종목 대부분 보면은 거기다가 그 ETF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하락 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원유 관련해가지고 오늘 같은 게 이제 원유가 이제 올라서 인버스 쪽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니켈 쪽 그 급등했었죠. 레버리지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 원자재 쪽에서 니켈이 가장 지금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상위에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의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는 것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화성산업이 나왔는데, 화성산업은 화성 그 드림파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중견업체입니다. 시공 능력은 한 44위 정도 중견업체로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 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지금 경영권 분쟁이에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나는데 이게 이달 말에 주총이거든요. 주총의 표대결이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등락 올랐다 빠졌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경영권 분쟁하면 솔직히 이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는 도망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쪽.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틈새 시장을 노려볼 만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번 종목을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경영권 공방, 이게 삼촌하고 이제 조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영 지분이 거의 비슷해요. 21%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최근에 그 회장하고 사장이 서로 맞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장이 실세가 아니라 회장님이 실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존에는 삼촌이 회장이었는데 회장이 사장이 되고 조카가 사장에서 회장으로 올라가는데, 전 회장 측에서는 지금 횡령 혐의로 또현 회장을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 이게 뭐 금액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아마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서가 문제는 이제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건설업체가 최근에 뭐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거 많이 푸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회사도 분쟁 이외에도 그 전에 그 이면에는 또 건설업 테마로서도 한몫 하고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실적이 그 작년에 한 200억, 영업이익 한 200억인데 그 전해가 4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반 정도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걸로 좀 해서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그이 2차 상승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상승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전전날 급등을 한 이후에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는데 거의 빠지 올린 부분을 되돌림 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세 자체는, 그래프 자체는 하락 추세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한 주총이 두주 남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주총 표대결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매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경영권 분쟁이면은 그 이외의 사람도 사주기,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의 지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당사자끼리의 지분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길게는 못갈것 같고요. 연말, 그러니까 월 말까지, 이번 주총 전까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게 급등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칠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한 틈새를 좀 이용해 보자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4일간 35% 급등해서 어제 오늘 20% 하락을 했는데, 그 상승 그 안에는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다 네. 이제 외국인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관의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현 시장이 그렇게 안 바뀐다면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등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보자 해서 제 개인적으로 현재가 매수 현재가 한 2만 1천 원, 한 2천 원, 한 2만 500원 정도 반대로 조금 올라왔네요. 한 2만 현재가 매수해서 네. 목표가는 전 고점 떨어지실 전 2만 5천 원까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 올라오기 전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 직 전 가격이죠. 한 18,000 원을 지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성 산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뭐,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아마, 네, 궁금했는데 하셨던 분 좀 충분히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목 S폼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오늘 한 7%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삼목 S폼은 뭐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건축 관련해가지고 네, 건축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건축 테마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었나 했는데 종목을 딱 뒤져보니까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싸구려인가 보다 딱 봤더니 가격이 2만 원대예요. 네. 야, 이거 예상 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대에서 단기간에 두 배가 오르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무슨 재료를 갖고 있나라는 쪽에서 참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실적이 작년에 흑자 전환해서 그전까지는 적자 지속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106억 흑자, 그 전에 127억 적자가 있었는데 작년에 106억 흑자 나고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뭐 건축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되는 쪽에서 선취매 들어온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경쟁 구도에서는 그렇게 경쟁 장벽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관련해갖고 이제 뭐 덕신 하우징이라든지 윈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푸집 관련 건축 재료 거푸집 관련해서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어울려서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게 소수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매매된 계좌가 소수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그러니까 집중 그러니까 매매가 집중되고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는 가격대나 실적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좀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등락은 거듭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쪽에서 어떤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실적에 비해서도 그렇고 예를 소수 종목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매매가 좀 일어났다는 측면의 우려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 매매도 상당히 좀 오를 때 많이 좀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매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치고받고 매매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력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계속 매매를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털고 나오든지 매매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내재 가치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오늘 조정 봐서는 충분히 그래프상 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 그래프 보시더라도요. 네네.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일본 그래프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일본 그래프인데요. 네. 뭐 단기간에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올라온 게 엄청나지요. 주봉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신고가 형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올라간 봉을 오늘 감싸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봉이 나오기 아래꼬리 달긴 했지만 이렇다면 내일 약간의 조정 이후에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네. 수 있는데 저는 도망가자는 얘기는 바로 도망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좀
집중적인 소수계에서 매매되면서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실적은 받침되지만 진입장벽이 많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끊고 내려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의 뭐 어깨선까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선까지 먹으려는 건 그러다가는 너무 좀 나중에 빠질 때는 또 갑자기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에 올라간 가장 매물이 많이 된 쪽이죠. 그래서 한 2만 3천 원 쪽에서 한 손절가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네. 최근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당장 뭐 피해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손절은 2만 3천 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PM 풍년 또한 최근에 많이 또 오르다가 오늘 4%대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또 좀 부각이 됐었던 예, 종목이었죠.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네네. 뭐 이제 압력 박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뻥 터졌습니다. 이거 주방용품 그런데 이 회사가 시총이 상당히 작아요. 시총이 거의 한 600억밖에 안 돼요. 600억 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1000억 이하 되는 회사가 상당히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600억 언저리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경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하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만드는 게 이제 압력 밥솥도 있겠지만 스테인리스 용기, 그렇죠. 주방 용기도 네, 주로 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긴 하겠지만 상당히 특화된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청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벼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뭐 4일, 5일 거의 5일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50%가 올랐어요.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했다가 오늘 조정을 봤는데 조정폭이 크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상황이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미국 주가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연계, 그다음에 뭐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도를 했죠. 네.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우러지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오늘 가다가 또 빠질 거냐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좀 올리긴 했지만 환율이 계속 또 올라갈지 또 조정을 보일지 원유값도 1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황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장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좀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현 상태가 좀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보다는 좀 탄력 있는 것, 네. 그리고 집중도가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옮겨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 틈새 시장을 이용하면서 매매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 관심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3억이 났는데 네. 그 전해 흑자 전하면서 5억 났거든요. 네. 2000년도에 5억이 났는데 2021년도에 23억에서 거의 한 4.5배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익폭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솔직히 영향을 굉장히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선 끝나고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내재 가치를 보자라는 쪽 그리고 현 장세가 그렇게 움직이 현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다면 네. 거기에 틈새 시장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일봉 잠깐 보실 다면은 일본 그래프인데요.
일본 자체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봉을 돌아도 이제 큰 산을 지난 이후에 정치 테마주 관련된 큰 산을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4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전고점을 지나가는 순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전고점은 이 부분 전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목표가는 한 7,500원까지도 보고요. 네. 매수는 제가 보기엔 현재가 부분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내일 월요일쯤에 약간 조정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돼서 빠진다면 아무래도 요점, 여기 저점, 저점을 연결한 부분, 이 부분이 4,500원 선입니다. 요 선까지 내려온다면 상당히 좀 그냥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하락한 종목들 좀 분석해봤는데 화성산업, 삼목에스폼, PM풍년까지였습니다. 화성산업 일단은 버티는 종목, 삼목에스폼은 도망. 근데 뭐 당장 피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PM풍년은 버티는 종목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은 인베스트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